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정신병원내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현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아, 이런 상황도 있구나 하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골수이식을 할 때에 우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과정과 절차가 좀 바뀌었는데요. 자, 골수이식에는 크게 자가이식과 동종이식이라고 해서 자기의 조혈모세포를 뽑아놨다가 그걸 이식을 받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이식,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골수를 기증받아서 받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동종골수이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골수이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되게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 과정 자체가 힘든 과정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일단 골수이식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걸 먼저 이식을 해도 되겠냐라는 승인을 받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골수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는 환자와 충분한 상의 끝에 골수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작업이라는 걸 들어갔었죠. 사전 작업은 여러 가지 작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가골수이식을 하게 될 때는 자가골수이식을 하기에 적당한 몸 상태인가, 또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으려면 자기 세포를 뽑아서 그걸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분리하는 과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동종의 경우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한 기증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기증자 찾는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즉 형제 간에서 찾다든지 타인 기증을 찾는다든지, 또는 자녀분들이나 부모한테서 받는 반일치 이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전 작업을 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증자도 정해져 있고, 또는 자가골수이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혈모세포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환자분의 모든 정보와 골수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정리를 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 환자를 골수이식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선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승인은 되게 매달 이루어지는데, 그 승인하는 과정 자체가 보통 25일, 매달 25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25일 전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골수이식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골수이식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요 앞에 과정은 똑같습니다. 골수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고, 그 전에 이런 사전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는 똑같은데, 이 사람을 골수이식을 할 때에 이거를 보험으로 할 거냐, 비보험으로 할 거냐를 미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담당 의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골수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요, 이 선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결정을 하면은 골수이식을 조금 빨리 할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골수이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전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정리를 해서 그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다 제출을 하고 그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골수이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작업을 해놓고 골수이식을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골수이식을 보험으로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험이 안 되는 건지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서 그거를 승인을 해주냐면 해주면은 골수이식을 보험으로 하고, 안 해주면은 비보험으로 하고, 이게 너무나도 명쾌했었습니다.
그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준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그냥 보험이 되고,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있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애매할 때는요, 의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보험이 되겠다 하면은 그냥 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해서 골수이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매할 때는 굉장히 좀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왜냐면, 골수이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전체 비용이 자가골수이식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동종골수이식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골수이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증자를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재 비용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두 푼이 들어가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보험으로 만약에 해서 환자분의 보험을 좀 그런 부담감을 덜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6천만 원을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인데 실제로 환자분은 300만 원만 내주고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700만 원은 누가 줘야 되냐면 건강보험에서 이거를 나중에 청구를 해서 병원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보니까 어? 이거는 보험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보험이 안 되는 거라서 나안될것 같은데 너네가 그걸 보험으로 했으니까 나 5,700만 원 못줘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환자분 치료도 잘 됐는데 나중에 5,700만 원못 받으면은 병원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가 되잖아요. 애매한 경우는 그래서 처음부터 비보험으로 하자고 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건 환자분한테 굉장히 큰 손해죠. 보험으로 예전에는 보험으로 할 것이냐 비보험으로 할 것이냐를 미리 선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도 환자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거를 승인을 해주십시오라고 노력을 해서 건강보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결국은 담당 의사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보험으로 할 거냐 비보험으로 해야 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험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거 보험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손해가 나니까 애매한 경우는 비보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생길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골수이식을 하면은 환자분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야 이거 보험으로 해야 될지 비보험으로 해야 될지 애매해진다. 그럼 골수이식을 안 하려고 또 꺼리겠죠. 골수이식 자체가 조금 더 침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골수이식을 하는 혈액내과 전문의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강행을 해서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푼 들어가는 치료가 아닌데 이것을 미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게 골수이식 보험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판단을 너네가 알아서 해버려라고는 해놓고서 나중에 이게 보험으로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 보험이 안 되겠다 너네 이거 못 돌려준다 이렇게 떼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거죠. 아마도 전국에 계시는 혈액내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혈액 전문 교수님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환자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에서 골수이식을 했는데 비용을 못 받고 삭감이 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더더욱 이 혈액질환 치료하시는 분들은 다소 위축되고 점점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 혈액내과, 소아청소년과 혈액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고용암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우 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